여전히 1장입니다. 1장에 functions 있죠? 그 functions 내용을 복사를 해서 그런 다음에 그대로 또다시 VS 코드에 가져다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고 지금 보시면은 조금 이전과는 좀 다른 방식입니다. 어떻게 되느냐니까 SRC에서 메인 RC로 바로 좀 들어와 있죠. 어떻게 했느냐니까 이전과 좀 다르죠. Rust Study로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보이는 화면 왼쪽에 보이는 화면처럼 될 수 있도록 VS 코드를 다시 조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방법은 파일에서 열기, 그죠? 파일에서 메뉴에서 열기 오픈 열기에서 선택을 지금 뭐죠 이게 스터디라고 하는 폴더죠 폴더 이렇게 선택하시면 왼쪽에 이렇게 스터디 폴더가 이렇게 열리게 되죠. 그리고 밑에는 소스와 등등 이렇게 화면이 왼쪽으로 지금 구성이 됩니다. 이전과 조금 달라졌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다르냐니까 여기 만약에 우리가 잘못 쓰는 에러가 있잖아요. 에러가 있게 되면은 그 에러가 표시가 됩니다. 보시면 표시가 났죠? 왼쪽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나고 있고 그리고 여기도 왼쪽에 빨간색이 생겼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빨갛게 밑줄이 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디버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 없으면 지워버리게 되면 에러 없어졌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들이 다 다시 파랗게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우리가 펑션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펑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화면을 좀 크게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다시 항상 메인 RS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메인 RS라는 걸 표시할 필요 없겠죠? 화면을 조금 더 위로 올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죠? 훨씬 더 넓어졌나요? 자, 이런 상태에서 펑션을 볼게요. 지금 펑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 add라는 펑션이 있고 두 번째 main이라는 펑션이 있는데 위에 있는 add라는 펑션 문을 보죠. 요만큼이 input이에요. 그리고 요만큼이 output입니다. 그렇죠? input과 output 하스켈과 비슷하죠. 그리고 input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콜론이 있잖아요. 이게 argument고 얘는 argument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데이터 타입, 그죠? argument 데이터 타입. 얘는 return의 데이터 타입. 얘는 argument 이름을 붙일 필요 없겠죠? 그죠? 그리고 return 되는 것은 제일 마지막 라인이에요. 제일 마지막 라인에서 잘 보시면은 뒤에 콜론이 없죠? 이런 콜론이 없잖아요. 콜론이 없다는 것이 return 되는 값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 add라고 하는 펑션은 a와 b를 input으로 받아서 A와 B를 더한 것을 return하는 펑션이고 A의 데이터 타입은 U64이고 B도 U64이고 return되는 것도 U64입니다. 그래서 U64는 unsigned 부호가 없는 64비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서 0에서부터 2의 64성 2의 64성까지입니다. 64성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겠네요. 0이 포함되어야 되니까. 그죠? 요만큼의 숫자가 unsigned 64입니다. 그죠? 참고로 i64가 되면 i64는 어떻게 되나? 얘는 signed입니다. signed 그럼 얘는 signed 64 비트입니다.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마이너스 2의 32승부터 플러스 2의 32승까지의 숫자가 사인드 64비트가 아니겠는가 대충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니까 어차피 64비트로 포함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둘로 나누면 마이너스는 2의 32성, 플러스는 2의 32성 되지 않느냐라는 게 대충적인 계산이에요.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signed입니다. 그래서 i로 표시되어 있으면 i로 표시되어 있으면 signed고 u로 표시되어 있으면 unsigned입니다. 그리고 64야 일 수도 있고 또 뭐 있나요? 128비트면 128, 32비트면 32, 16비트면 16, 8비트면 8. 그렇게 되죠. 따라서 가능한 종류 데이터 타입의 종류는 U8 자주 보는 게 U8,
U16, U32, U64, 그다음에 U128, U256 이렇게 되죠. 순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2의 U8은 어떻게 되냐면 2의 8승까지죠. 2의 8승이니까 데이터는 0에서부터 255까지 해야 되겠네. 이게 U8입니다. 그죠? 만약에 I8이면 어떻게 될까요? I8이라고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부가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8 S 아마는 아니면 127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2의 8승 계산이 돼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뭐 I8도 있고 I16도 있고 I32 등등등등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이 데이터 타입,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A는 이렇게 U64 데이터 타입이고 17이더라고. B도 마찬가지 뭐 같은 데이터 타입을 해야 되겠죠. U64니까 U64 타입이 되고 결과는 A 플러스 B 해서 리턴 되는 것을 리졸트를 담아서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빼더라도 요 A와 B를 보고 A가 B가 숫자라는 걸 알고 add라고 하는 펑션의 시그너처 이걸 시그너처라고 표현해요. 펑션 시그너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만큼을 펑션 시그너처는 인풋 되는 데이터 타입과 아웃풋 되는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을 펑션 시그너처라고 표현합니다. 요 시그너처를 보고 아하 A는 U64이고 B는 U64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U8, U16, U32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나누는 이유는 메모리 내에 데이터가 차지할 공간, 스페이스를 결정하기 위한 겁니다. 자, to determine the data space of variables and data in memory. 자, 그 메모리의 공간 U64는 64비트만큼 뽑아내는 거고 U32는 32비트만큼 뽑아내는 겁니다.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I32나 U32는 다 크기가 똑같죠? 둘 다 32비트입니다. 미리 데이터가 차지할 공간을 확보를 정해놓음으로 해서 컴퓨터가 연산 속도가 다른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보다 현저히 빠르게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얘를 여기 function rs 말고 function mute rs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이것도 가져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increase by 돼 있고 let score 2048 increase by에다가 얘를 호출했습니다. 펑션을 호출하는데 스코어를 던져주죠. 스코어를 던져주는데 어떻게 받고 있나요? mute로 받고 있습니다. mute bell U32로 바꿨는데 얘는 그냥 그대로 how much라고 하는 걸로 받았고 얘는 mutable로 받았어요. bell. 그래서 bell value를 plus equal how much bell에다가 스코어를 받은 것을 어떻게 했나요? 30을 더 추가해서 다시 bell에다가 넣죠. 그 넣은 것을 프린트로 포인트 you made 이렇게 이걸 interpol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interpolation에서 우리나라 말로는 외삽이라고 표현하나요? 외삽이라고 하죠. 외삽 끼워넣기를 하는 건데 이 벨을 여기다 끼워넣는 겁니다. 끼워넣어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뮤트를 했느냐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다 immutable이죠. 이걸 immutable인데 이 immutable한 것을 펑션이 가져올 때 mutable한 형식으로 받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immutable한 것을 mutable하게 바꿀 수가 있느냐? 이게 궁금하죠? 그죠?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바꿀 수 있느냐니까 일단 펑션의 argument로 전달했을 때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펑션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input argument를 전달받게 되면 내부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니까 let 해서 bell equal 전달받은 요 bell이죠. bell.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이런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 전달받은 값으로서, 그죠? 전달받은 값으로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는데, 이때 만들어낼 때 mute를 붙이게 되면 mutable한 값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let mute bell 이게 내부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immutable이지만 이게 immutable이라는 것과는 상관없이 펑션이 아규먼트로 전달받는 것은 bell mutable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펑션이 아규먼트를 받게 되면 그 아규먼트로서 펑션은 펑션만의 별도의 변수들의 체계, 시스템, 이걸 스코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도의 독립적인 스코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을 independent scope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increase by라고 하는 펑션은 자기만의 어떤 변수들의 주머니, 변수들의 꾸름이 집합을 만들어내서 그 변수들을 가지고 이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방금 제가 설명한 말이 어떤 내용인지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천천히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를 공부를 했거나 타입스크립트 공부를 하고 들어왔으면 방금 제가 했던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아마도.